서라운 사람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돌멍게입니다. 자, 돌멍게를 시켰습니다. 네. 돌멍게를 좀 주문을 했는데 다른 거 좀 1kg에 한 만 얼마 이상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 저 1kg에 9,900원짜리인 걸로 제가 잘못 봐가지고 주문을 했더니 500g에 9,900원이더라고요.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 돌멍게는요 따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요리가 없습니다. 네. 그냥 이 생 자체로 드시는 게 굉장히 요것만큼도 훌륭한 저 조리법이 없습니다. 네. 생 자체로 드시는 게. 아. 자, 쏴서. 자. 야, 맛은 좋네. 아. 한 잔 더 쏴서. 멍게 자체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다향이 난다 어떤 그 짭짜름한 맛이 딱 나면서 아 근데 그 이후에 좀 약간 달달하면서 야 소주 안주로 진짜 기가 막히네요. 자, 돌멍게는 야, 멍게지라고 해가지고 딱 여기다 소주를 딱 부어서 먹으면 또 맛이 좋다고 합니다. 네. 오, 이 남아있는 어떤 이 국물들이랑 이런 게, 야, 따로 안주도 필요 없을 정도로. 술 먹을 때 굳이 안주가 필요한가?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살짝 향만, 느낄 정도로. 어우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먹은 멍게는, 와. 일단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놓치지 말아야 될 안주라는 건 분명합니다. 맛이 정말 좋습니다. 오. 아? 오. 다 세네. 아. 그러면은 오야. 아우.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그 돌멍게가 사실 그 제철로 보자면 8월이 좀 지난, 예. 가을이 이제 여름 좀 끝 무렵부터 가을 좀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이제 좀 제철로 많이 알려져 있죠. 어, 맞습니다. 네. 그때부터 해가지고 좀 제철이긴 한데, 지금 나온 돌멍게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예. 봄이 좀 시작하는 그 시즌까지 해가지고 이 돌멍게가 맛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봄 딱 시작과 함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멍게, 그게 또 남해안에서 나온 또 멍게가 또 향부터 해서 맛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. 네. 쏴서.
방금 제가 입에서 잠깐 살짝 뺐잖아요. 뭐가 어두워도 씹히는 게 있어가지고 어? 뭐지 했는데 돌멍게도 알이 있네. 보시나요? 이야, 몇 번 돌멍게를 먹어보긴 했지만 이 여기 또 있는 것도 처음 먹어보네요. 이야, 제가 기름 소금을 약간 준비했잖아요. 필요 없습니다. 기름 소금 절대 필요 없어요. 아,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돌멍게는 양식이 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대부분 판매하는 데서 해녀분들이 직접 해작을 해가지고 이거 판매를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또 귀한 안주다. 네.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더 맛이 좋고 또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참고하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. 자, 오늘 또 이 돌멍게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, 여러분들. 띠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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